예, 집값, 전셋값이 한꺼번에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사하기 어렵다는 말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보통 복비라고 하죠.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동안 당연히 복비 부담도 커졌겠죠. 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요율을 달리하죠. 집값이 비싸지만 요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체계가 마련된 건 2014년인데요. 당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4억 7,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딱 가운데 구간에 해당돼 0.4%의 요율이 적용됐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올 6월 10억 1,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5채 이상이 보시는 것처럼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0.9%라는 최고 요율을 내는 경우도 급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 이 1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정부가 검토 중인 세 가지 안을 종합하면 10억 원 주택 매매 시 최대 중개수수료는 현재 900만 원에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9억 원 집은 810만 원에서 360만 원, 12억 원 집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수수료 절감이 예상되죠. 반면 6억 원 미만이나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간값 주변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분명히 줄어들겠군요. 맞습니다. 집값이 뛰면서 그동안 중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청와대 게시판에도 쏟아졌습니다. 손주 봐주러 아들 집 근처로 이사 가려 했더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복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눈에 띄죠. 이 최종 수수료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인데요. 당장 이런 분들의 이사 부담은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되죠.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 수수료라도 줄어들면 좀 거래가 늘까요? 그런데 지켜봐야 할 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지표입니다. 8월 첫째 주 전국 기준으로 108을 기록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면 집을 사고 파는 부담은 줄겠지만 주택 수급이라는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 거란 관측이 큽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이미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한다며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한 상태죠. 예. 공인중개사들도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많은 건수에서 이제 어떤 이익을 얻는 게 더 좋지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싼 건 사실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항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부가 잘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